떨어진다. 네. 예. 단지 서양에서 먼저 시작했고 우리는 네.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연아가 예. 또 우리의 쇼트랙이 스피드가 조금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이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럴 뿐이지 네. 앞으로는 좀 어렵습니다. 네. 그 가져 나오신 그 저기 뭐죠 그 얼굴 모형 네. 그 혹시 옆에 있던 것 같은데요? 예. 아니. 밑에 예. 좀 잠시만 예. 네. 저희들이 좀 올려드릴까요? 아 예 감사합니다. 예. 저희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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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 잠 당기기. 예. 예. 자, 뭐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서 예. 예. 네. 그것도 북방형 얼굴, 남방형 얼굴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은 예. 제 얼굴입니다. 아, 교수님 얼굴이에요? 네. 예. 이걸 이제 그 3D로 예.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요. 예. 모형을 제작한 건데 예.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지금 꺼낼 수 꺼낼까요? 네, 예. 그러시죠. 우리 때문에 좀 화면에 좀 네. 반사가 되니까 네. 좀 잠깐 치우고 네. 네. 지금 이게 교수님의 얼굴을 모형화 했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 이 얼굴은 지금 북방형에 가까운 겁니까? 아 길이는 조금 이제 북방에 좀 가깝지만 네. 제 얼굴 보시다시피 네. 대체로 남방형입니다. 아 아까 남방형은 좀 각이 지고 예. 이마가 둥글둥글하고 네. 예. 그다음에 두상이 평평하고 예. 네. 예. 코가 짧고 넓고 예. 입술은 두껍고. 네. 네.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북방형에 가깝지 많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저래. 65에서 55 네. 북방형 나머지가 남방형 근데 예. 이제 얼굴은 유전자가 많다 보니까 네. 그게 좀 섞여서 이제 중간에 예. 있는 거죠. 예. 예.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예. 설명을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는 이걸로만 보면 이제 두상이 좀 이게 북방형은 더 이렇게